선생님이 용띠시잖아요. 예. 네.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그거는 어떤 뭐 22살 용띠일 수도 있고 34살 용띠일 수도 있고. 아 그렇다고 내가 뭐 46 용띠는 아닐 거 아니에요? 46 용띠로 보실 수도 있죠.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2021년 용띠분들 운세를 볼 거예요. 제 주변에도 용띠가 많아서 22부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변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군대도요? 예? 아 군대 가야지. 근데 그 나라의 숙제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나라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이동 변동이. 이동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학업적으로. 네. 하지만 변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는 조금 어떻게 들었냐면은 편입과 편입이. 맞아, 편입이라든가 과 이동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4년제를 다니고 있는데 뭐 2년제를 어쩌고저쩌고 뭐 움직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지랄들 그런 거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좀 멈추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그냥 그 자리 계세요 그냥.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34 무진생. 우리 무진생 용띠 분들은 구설수를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비, 다툼, 망신수 이런 거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내 행동걸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언행, 말을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문서 잡을 일이나 기회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으니 무진생들은 그런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데 굉장히 길한 운대다. 좋은데요? 좋죠. 근데 좋지만 않지. 말 조심해. 입 조심해야지. 입이 문제야. 말이 문제고. 나부터도 조심해야지. 46은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업은 하지 말고 혼자 하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으로 내가 내년에 사업을 신축년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드실 거다. 자리 잡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실 거다. 내가 여윳돈이 있으시면 모르실까. 어떻게 보면 좀 살고자 해서 좀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으시다. 1년 더 묵었다 하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46 분도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해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사는 거 힘들긴 한데 우리 병진생의 이제 용띠 분들은요 경자년 때보다 신축년이 조금 더 괜찮으긴 하실 거예요. 3, 4월 달만 조금 지혜롭게 넘어가세요. 지혜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곳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런 곳이 저희 집에 오셔야죠.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58. 58. 아, 갑진생. 네. 아, 이거 이분들 힘드네요. 건강을 조심하는데 가족 건강이 아니라 내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내 건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재작년에 수술을 했어. 괜찮아졌어. 근데 그게 재발이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괜찮아 하는 부분들이 또 터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부동산 쪽으로는 웬만하면 손 안 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런데 7월달, 8월달, 9월달쯤에 그러니까 계절로 보면 여름이잖아요. 가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한번 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자제분들로 인해 통해서 이제 가정의 식구들로 인해서 이제 좀 말이 날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중립 역할을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용띠시잖아요. 네.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그거는 어떤 뭐 22살 용띠일 수도 있고 34살 용띠일 수도 있고. 아 그렇다고 내가 뭐 46 용띠는 아닐 거 아니에요? 46 용띠로 보실 수도 있죠.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보실 수 있는데 되게 선생님이 용띠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막 그렇게 좋다고 막 엄청 그렇게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네요. 아, 좋은 사람은 좋고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죠. 근데 나는 내년에 조금 좋기도 하면서 안 좋을 것 같아. 아 무조건 말 조심해야 돼.